타임즈 1편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정판일걸요? 한정판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승태씨가 들고 계신 모델은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레이트 60 재즈 베이스입니다. 이게 팬더 재팬의 201 컬렉션인데요. 이 201 컬렉션 한정판이에요. 올해만 출시가 되고요. 헤드 뒷면에 75주년 팬더 기념 네,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게 기타에서는 이미 벌써 했었거든요. 201 컬렉션을. 201 컬렉션을 하면서 저희가 하도 종류가 많고 뭐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그때그때 모델을 그냥 모델마다 다 달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60 스트랫이 있어. 그러면은 일반 그 저기 컬렉션이 아닌 201 컬렉션이 아닌 일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모델이 있고 그리고 컬렉션 모델이 있는데 컬렉션 모델에는 또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이 있어요. 근데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이 다 있냐? 또 아니야. 그러니까 뭐 60은 일반이랑 201 컬렉션에 일반이 없고 201 로스티드만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일반이랑 201 그냥 메이플이랑 201 로스티드 메이플이 또 있어. 그리고 헤드 매칭도 제각각이야. 뭐. 그래서 그냥 아 이런 라인업이 다 있구나가 아니고 그냥 그 특정 라인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냥 구입을 해가셔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 모델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라인업을 딱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해갖고 알려드리는 데는 스펙이 뭐 워낙 달라가지고 무리가 있으니 뭐가 있는지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신기하다. 20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을 보면은 이제 뭐 기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베이스가 셋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스 세대는 20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70 프리시전 베이스 그리고 60 재즈 베이스 로스티드 네 이거 봐. 얘는 또 그냥이 없을 거야. 로스티드만 있고. 그러네요. 레이트 60 재즈 베이스 이게 오늘 하는 거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색상도 다른 옵션이 있나 한번 볼게요. 색상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늘 하는 게 있고요. 블랙 캔디 애플레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좋은 게 전부 다 헤드 매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이거 헤드 매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트레디셔널 레이트 60 재즈 베이스를 먼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같은 201 컬렉션에 있는 60 재즈 베이스 로스티드 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여가지고 그때 기타에서 했을 때 한 70점대 초반 70점대 초반 한 71점 2점 많이 나오면 3점 아 4점도 있구나 71,2,3,4 1,2,3,4,5 아 76.5도 나왔네. 이러면서 뭔가 약간 야금야금 점수가 올라갔네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는 60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네. 이게 29, 15, 16, 16, 29, 15, 17, 16 이런 점수로 76점으로 받았고요. 옷 잘 입은 중년 신사 팬더 울렁증 특효 파란 알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세 개에다가 헤드 매칭 옵션이 되어 있는 베이스입니다. 스펙은 160 9,000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7.5cm 무게는 4.12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베이스 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유쉐임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롤리팝 헤드머신. 이거 승채 씨가 좋아하는 거죠, 롤리팝. 롤리팝 좋아요. 네, 헤드머신. 헤드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너비 38.1mm. 지판은 로즈 우드에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863mm. 20 빈티지 프렛.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2볼륨의 마스터톤이고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의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툴 탑니다. 네. 그 헤리티지랑 감성이 많이 다르죠? 이건 좀 일본의 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살짝 깔끔함이 살짝 아쉬운 더 깔끔했으면 좋겠는? 아니요 헤리티지 너무 깔끔해서? 헤리티지는 진짜 깔끔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들었을 때 깔끔하다 이거였는데 약간의 러프함이 살짝 러프하다 네. 이게 살짝 네. 살짝 있어서 앞에 픽업입니다. 그러게요. 좀 그 EQ 밸런싱이 헤리티지를 듣다 들으니까 약간 좀 러프한 느낌 좀 툭툭툭툭 이렇게 튀는 느낌이 뭔가 정제가 되어 있는 느낌은 그렇게 심하게 들진 않아요. 네네. 뒤에 픽업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200이 넘고 이거는 지금 166만 원이기 때문에 갭 차이가 확실히 있죠. 저는 이것도 사운드 가성비 네. 아주 좋은 사운드입니다. 심하게 지금 약간 기울고 있어요. 또 네. 네.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적당히 하세요. 방향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네, 톤 다 내리고 JP거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네, 톤 다 내리고 두 개 픽업입니다. 슬랩 해보겠습니다. 오우 얘도 좋네. 네. 힘 좋습니다. 잘 나오네. 좋아요. 자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묻힌 사운드. 잠깐, 이게 지금 가격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발라드 느낌의 연주에 따뜻하게 잘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그 밑단에서 따뜻하게 묻을 때는 되게 느낌 좋네요. 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 쳤을 때 그 하이엔드에서 나오는 완전 이렇게 고르게 딱 정리정돈된 그런 EQ 약간 이런 느낌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나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저음의 이런 풍성한 발라드에 깔아주는 그런 느낌으로는 지금 상당히 좋은 느낌. 뭐 안정감이 뭐 재즈인데 뭐 프리시전급의 안정감이. 이게 되게 좋은데? 네, 좋네요. 166만 원. 좋아요. 자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 트래디셔널 레이트 60 재즈 베이스. 왜냐면 이게 승채 씨가 또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레이트 60이잖아 70에 가깝기 때문이야. 60년대 후반이잖아. 후반. 승채 씨의 후반. 취향인 70년대까지 거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면서 아 예리. 자 레이트 60 재즈 베이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60이지만 70 같아서 좋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레이트 60이 이유가 있었어요. 70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발라드에 특화된 프리 재즈 베이스 드리겠습니다. 인정. 프리시전 감성이 좀 있어요. 네. 인정. 처음에 빡 깔아주는 발라드 게. 인정. 네. 발라드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가 생각보다 잘 줬어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8점 주셨습니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오, 70점대 중반을 바로 넘어갔네요. 기타들은 사실 처음에 70점대 초반에서 약간 고전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베이스는 바로 하자마자 70점대 중반을 찍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 재즈 베이스 로스티드 4개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개성이 넘치는 그런 스펙에 비해서는 좀 우리한테 익숙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166만 9천원. 자, 다음 시간에 20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재즈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